내가 오늘 약간 테마를 준비했어. 장인성이 좋아하는 것이란 테마야.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미 정했어. 네가 좋아하는 거 10개를 내가 정했어. 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 오케이. 이직 제안이 왔어. 연봉 똑같아. 애플이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연봉 2배야. 연봉 2배? 글쎄. 2배 글쎄. 3배. 아, 그럼 가볼까? 유튜브도 너도 하잖아. 배민 100만 유튜브, 인성아 보사님 100만 유튜브. 하나, 둘, 셋. 어차피 10년 뒤에 편해질 사이라면 그냥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하면 안 되냐? 네가 처음으로 좋아할 거라고 내가 생각한 거는 배달의 민족이야. 우아한 형제. 배달의 민족 좋아하지. 너가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 네가 약간 CBO. 근데 보통 사람들이 CMO는 많이 알지만 CBO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회사가 많은지 모르겠어. 많지 않지. 어쨌든 마케팅과 브랜드 이 사이인데 우리는 브랜드를 좀 더 집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가? C 오피서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마케팅이든 디자인이든 브랜드든 오면 되는 건데 그 중에 브랜드에 대한 최고 책임자. 마케팅 쪽에도 관여를 많이 하지 않니? 마케팅 쪽에. 왜냐면 네 책이 마케터 일이잖아. 브랜딩을 하다 보면 결국 브랜드 마케팅이고 마케팅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브랜딩 어디까지는 마케팅이다라고 나눠져 있진 않고 결국엔 마케팅에서도 브랜딩 관점이 필요하고 그치? 브랜딩에도 마케팅 목표가 필요하고 결국은 연결되어 있지. 너가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아 이거 진짜 재밌었다. 뭐 의미가 있었다 할 수도 있고. 의미가 있었다.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인턴십이 있었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옛날 사진들을 막 다 이제 뒤져 보다가 뭐 2014년에 대학생들 8명을 데리고 인턴십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인턴십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야 되게 재밌었네. 저건 정말 순수하게 사람과 사람의 교류와 만남과 일을 향한 순수한 애정과 뭐 이런 것들이 막 결합돼서 회사가 딱 고만할 때 슬슬 사람들이 이제 우리 회사 발견하기 브랜드를 시작하는 거. 저 회사 이상하다. 저기 뭐냐. 그때 넌 뭐 하는 데냐. 넌 뭐였어? 나는 실장. 실장? 마케팅 실장. 마케팅 실장. 그때는 뭐 마케팅이고 브랜딩이고 나누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 회사에서 벌어지는 마케팅, 브랜딩, 그리고 사내에 뭔가 독특하고 이상한 일들 그런 것들의 모든 기획과 실행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맡아서 했지. 너가 배민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배민에 몇 명 있었어? 한 50명 있었나? 회사가 설립된 게 2011년이고 아 그래? 내가 입사한 건 2013년이니까 아 2년 정도 뒤에? 그럼 넌 입사했을 때 마케팅 실장으로? 그렇지. 오 NHN에 있다가? NHN은 뭐 했어? 거기서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아 브랜드 관련된 일을 계속 했구나. 네가 전공이 뭐지? 전공 전파공학이지. 그치? 뭐야? 그냥 전파 쪽으로 들어갔다 브랜딩을 한 거야? NHN에선 아니면 원래 브랜딩에 관심 있었어? 아니 아니 고등학생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공대 좋다니까 공대 중에서 유망하다는 저기 무선통신한데 막 그런 거 그냥 써가지고 간 건데 재미없더라고 대학생 때 해보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를 찾다가 광고를 할까 그러다가 흘러흘러 브랜드까지 들어와서 어쩌다 보니 하게 된 그런 너를 배민으로 이끈 사람은 누구야? 너는 스카웃이야 아니면 지원이야 뭐야? 김봉진 님이지. 아 봉진 님이. 봉진 님도 나랑 같은 회사에 있었어. 아 그래? 그래서 거기서 디자이너를 했고 나는 거기서 마케터를 했고 그래? 인연이구나. 친하진 않았지만 그 회사에서 이제 같은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고 아 그래서 나 뭔지 알고 있었지. 저런 분이 있구나. 되게 성실하고 보통이 아닌데? 저 사람 말하는데 뭔가 약간 확신이 이런 건가? 좀 보통 사람 같지 않았어. 그래?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퇴사를 해서 배달 앱 회사를 한다라는 소식까지 듣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연락이 돼서 같이 내 동료가 되라. 악수. 아니 근데 대기업이잖아 NHN. 근데
한창 스타트업 이제 50명이면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 뭐야? 왜 갔어? 그 사람을 보고 간 건가? 아니면 이게 어... 이게 좀 맞았나? 아니 아니. 돈은 전혀 아니고. 어. 사람을 보고 간 게 맞고 어... 사람을 보고 간 이유는 어, 어. 재미있겠다. 인 거지 근본적으로. 일의 재미를 한참 잘 못 느끼던 시절이었는데 아, 아. 알잖아 그 사람을 같이 일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연락 받으니까 재밌겠는데? 뭔가 케미가 잘 맞을 것 같고 저렇게 일하면 재밌겠는데? 결국 사람이 이렇게 끌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이 잘 됐지. 잘 될 줄 알고 간 건 전혀 아니고. 이직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약간 사실 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케팅 잘하는 회사 난 사실 잘 모르겠거든. 난 배민이 떠올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뭐 브랜딩 마케팅 같은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분명히 임원에는 임원만의 이런 커리어 패스가 있잖아. 그러면 뭐 이직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을 거고 더 큰 제한이 올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나? 이직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지 뭐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매년 이직하는 느낌이었어. 회사가 계속 달라지는 거야. 50명짜리 회사였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성장이 이게 100명 회사 되고 200명 회사 되고 400명 회사 되고 800명 회사 되고 1000명 1500 200 2000명 되잖아. 그러면 각각마다 정말 달라 회사가. 그렇구나. 처음에는 그냥 눈빛으로 보고 저 사람 저기 있네 오케이 가도 돼 하고 가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래 그리고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툭툭툭 치고 나오고 이렇게 50명은 일을 하는 거고 나중에 몇백 명이 지나가면 우리 회사 일하는 거 개판이다 시스템 필요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 이렇게 막 기한 올리고 업무 신청하고 뭐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나중에는 또 막 평가의 단계에 그렇지. 뭐 입체 평가는 어쩌든 다 다르거든 엄청 다르거든. 아 그래서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브랜드로도 처음에 내가 갔을 때에는 되게 개성이 있는 그렇지. 열렬한 팬들만 좋아하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브랜드였다가 이제 루키로 사람들한테 발견되고 와 저런 게 있어 하고 박수 쳐주는 브랜드도 됐다가 국민 브랜드로 아 막 기세 좋은 대표 브랜드가 됐다가 사람들한테 온통 욕 먹는 동네 부계 공룡도 됐다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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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내가 지금 몇 개의 회사를 거치는 거야. 이거는 이직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겪기 어렵거든. 그러네. 그래서 넌 지루할 틈이 없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되게 만족을 하는 건가? 회사에도 만족하고 일에도 만족을 하는 건가? 재밌지.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좋아하기 쉽지 않거든. 그렇지. 그래서 나는 되게 럭키하다고 생각해.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좋아할 만한 환경에 그러니까 가라. 거기 아니면 견디지 말고. 그래, 아니 왜냐면 너 NH에 몇 년 다녔어? 거기 한 6년 다녔어. 그래 6년 다니면서 내 그 회사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진 않았던 거잖아. 처음엔 들었어. 아 처음엔 들었고 책을 엄청 읽는 것 같던데? 책을 엄청 사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인스타 안 하거든. 근데 내가 네 거 인스타 들어가 봤더니 책 이야기가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일부러 각 잡고 그렇게만 올렸어. 약간 나 책 쩔어. 나 약간 지식 식자층이야 뭐 이런 느낌인가? 그 당시에만 해도 인스타가 그냥 내 생활은 아니었고 어떤 브랜딩이었나? 약간이라도 컨셉이 있어서 이 인스타는 무엇에 관한 인스타입니다라는 오케이, 오케이, 이제 특징이 오케이. 필요해서 오케이. 최근 읽고 있는 책은? 최근 읽고 있는 책은 최근에는 쓰고 있어. 그래? 뭐 쓰고 있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은데? 에세이 쓰고 있는데 에세이 제목 나왔습니까? 에세이 제목 나왔습니다. 뭡니까? 비밀이야. 오케이 오케이. 언제 출시 예정? 처음 낸 책이 나는 되게 좋거든. 마케터의 일. 마케터의 일이 되게 좋은데 이게 마케터의 일이라고 제목은 뾰족하게 잡아놨지만 그러니까 마케팅 아니고 마케터라는 직장인이 일하는 얘기를 썼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마케터 아니라도 일하는 직장인들이 보기에 좋은 책이라는 거를 이제 쓴 거야. 회사원 관점. 근데 이게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 사람이 내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너무 회사원 책이잖아. 회사원이 아니면 이거를 볼 이유가 없는 거야. 그치 일단 마케터
저라는 게 들어가니까 난 마케팅 일 안 하는데 그리고 회사 안 다니면 선물하기도 좀 애매하고 회사 안 다니면 딱히 뭐 이렇게 재밌게 보기 어려운 책이라서 그래서도 있고 그다음에 브랜딩 마케팅 책을 하나를 더 써보려고 하니까 이미 첫 책에다가 많이 다 털어놔서 두 번째를 쓰면 첫 번째보다 더 밀도 있게 쓰긴 어려운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좀 아쉬운 책이 되겠는 거지 그래서 그거보다는 살면서 마케터로 살고 있잖아 마케터로 20여 년 동안 살고 있는데 마케터로 20여 년 산다라는 건 디자이너가 살면서 보는 것과 개발자가 살면서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다르지. 보고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 그러면 그 내가 마케터로서 경험하고 본 것들에 대해서 쓰는 책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마케터뿐만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뭔가를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바꾸고 개선하는 사람들한테 경험이 많이 들어간 책인가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의 경험, 그 남이다 나의 경험을 통해서 재미있게 들었다가 다 읽고 보니까 뭔가 나한테 경험이 더 생긴 것 같아 한번 후익이 있구나 끝나고 나니까 갖게 만드는 재미로 봤으나 교훈도 있다 뭐 근데 모두가 원하는 책이구나 교훈은 드러내지 않는다 꽁꽁 감춰놓는다 라는 영상을 봐도 이걸 보면서 내가 좀 생각할 거리가 있고 배울 거리가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그 진전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영상을 좋아해 에세이를 보는 건 좋은 사람인 거잖아 글자를 통해서 보긴 하지만 그 사람을 결국은 만나는 거거든 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헤어졌을 때 맞아 맞아 그때 내가 얻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 사실은 그런 느낌 때문에 책을 보는 거고 영상도 마찬가지지 좋아하는 채널 세 가지 추천 좋아하는 채널 세 가지 최근 가장 많이 보는 혹은 미래 채널 마이에프 셜록 현준. 나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리고 궁금한 내 조승연의 탐구 생활. 주로 그런 류지. 비슷하지. 능력 있지. 약간 지식을 쌓거나 약간 풍요롭게 하는. 인류를 이해하고 싶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가. 나는 진짜 셜록 현준 정말 좋아하거든. 나 10만 전일 때부터. 한날 영상을 딱 보자마자 너무 좋았어. 그래서 책도 읽고 막 그랬었지. 아무튼 책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나 이 책이 난 너무 좋았어. 라고 한다면? 나는 최근에 그거 하나를 딱 정했어.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다섯 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 권으로 나는 확실하게 뾰족해진 것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책은 오랫동안 여러 번 보게 되잖아. 영화도 그런 게 있는데 비포 선라이즈 같은 거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우리 다 봤지. 20대에 보고 30대에 보고 40대에 보고 이런 영화인데 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렇게 여러 나이대에 걸쳐서 여러 번을 봤어. 근데 처음에 볼 때는 달리기라는 거를 하고 싶다.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지고 달리기를 등한시하고 있던 때에 러닝화를 꺼내서 달려보고 싶은 그런 책이었었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사는구나. 소설만 읽어보면 되게 그 한량이고 뭐 양아치이고 개차받는 살 것 같잖아. 근데 에세이를 보면서는 정반대의 이 성실한 삶을 살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라토너 같이 살고 있는 예술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마라톤, 아니, 러닝을 좋아하니까 러닝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많이 추천하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어떤 일로 이 책을 다시 봤거든? 무라카미 하루키가 거기 책에 써놓은 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완전 영감을 제대로 확 받은 나는 거네. 좋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키가 나한테 인셉션으로 난 코딩을 해놓은 거지. 짜놨어. 하루키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버린 거네. 나한테 프로그래밍 해놨어.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나 역시 20대 때에는 건전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생활들을 하면서 엉망인 생활들을 하면서 규칙적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살았겠지만 지금은 되게 다르거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게 아니지. 사람은 변하지. 너무 변하지. 나의 20대랑 지금의 나랑 비교해봐도 너무 변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찾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워크가 라이프이고 라이프가 그렇지. 워크인 일룰룰일 그렇지. 그리고 내가 쓰는 한 편의 소설과 나의 하나의 한 편의 인생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그렇지, 그렇지. 삶을 써놓은 것이 그렇지.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뭐랄까 최근에는 규칙적으로 쓰는 삶, 책 쓰고 있다 그랬잖아. 이건 규칙적으로 쓰려고 하거든. 아, 하루키는 오전에 쓰지만 난 오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 시간, 두 시간이라도 원고 앞에 서서 앉아서 원고 앞에 앉아서 이거를 쓰려고 하고 그거를 내가 뭐 최근에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야. 쓰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책을 봤더니 그게 써 있어.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쓰면서도 아, 이 책을 쓰는 행위가 나한테는 어쩌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쓰는 이 달리기 에세이 같은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리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쓰고 있지만 나는 어떤 내가 무언가를 산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일 그러니까 마케터로서의 삶이지 마케터로의 삶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는 이야기 나의 삶의 이야기 이런 거를 쓰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 책이 적어도 나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바꿔놨고 엄청난 책이네 근데 그 삶이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누군가에게도 이런 변화를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난 딱 하나 이 책 너무 추천합니다 좋고. 사실 그 다음으로 내가 적은 게 조깅이거든 왜 나는 조깅인가? 조깅이 우선 나한테 먼저 왔어 어떻게? 일하다가 우연히 온 건데 막 뛰어왔어 조깅이 이렇게 야 인성아 한번 뛰어라 이렇게 똑똑똑 두드렸는데 문 열고 보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쓰는 보고서 같은 거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수 사례로 나이키하고 애플이 콜라보를 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하는 이제 사례를 보여준다 근데 보여주고 나니까 내가 그냥 이제 보고 들은 얘기 그냥 쓴 거야 난 잘 모르잖아 근데 그렇게 이렇게 쓰고 나니까 조금 아쉽고 부끄러워서 체험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샀지 사고 나서 달려봤는데 아 나는 달리기 너무 좋다 일리가 없잖아 뛰고 나서 아 난 달리기 안 맞아 그러고 쉬고 그 다음 해에 러닝업 보여서 아까워서 한번 뛰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음 해에 또 뛰고 이러다가 서서히 이제 러닝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 어쨌든 그 러닝 앱 NRC 하지 나 하지 그 NRC 때문에 재미가 있어서 러닝을 하다 보니까 나는 러닝을 하기 전에는 움직이는 거 땀 내는 거 1도 안 하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 선비처럼 살던 야 선비 지금 수염이 너무 너무 선비가 아닌데 지금 귀가 지금 너무 선비가 아닌데 선비는 수염 자르면 안 되지 선비처럼 살던 사람이었는데 러닝을 어쨌든 하면서 내가 아, 인생 절반만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몸을 쓰는 즐거움 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세상을 직접 만져가고 그런 어떤 즐거움들 있잖아 이런 세계를 알게 된 거네 그러면서 러닝을 통해서 달리기를 해? 러닝을 통해서 달리기를 한다 이거 러닝을 하고 나니까 자전거도 하게 되고 수영도 하게 되고 등산도 하게 되고 뭐 스쿼시 뭐 이런 것들을 운동을 하게 만들었던 거구나 조깅이 해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나를 알게 된 사람들은 저 사람 체육부라는 느낌이 있을 텐데 전혀 아니고 완전 반대 난 고등학생 때까지는 대학생 때까지도 아예 그냥 안 하던. 체육 시간에 앉아 있는 노 안 해 이거였다가 그래 하여튼 지금은 얼마나 자주 뛰어? 지금은 최근 한 달은 거의 못 뛰었어. 아 그래 책 쓰느라고 회사 일 바빠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꾸준히 뛰고 있고 조깅이 종점은 그런 것 같아. 수영은 호흡하기 되게 바쁘고
난 농구도 좋아하는데 팀 스포츠는 상대방도 배려해야 되고 근데 진짜 조깅은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을 맞아, 계속 맞아. 정리해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들 가지고 유튜브 만들고 거기서 나온 영감 가지고 책 맞아, 쓰고 맞아. 이게 맞아, 나한테 맞아. 딱 좋더라고 너무 좋아 나는 뛰면서 아 이게 나한테 명상이네 라는 생각을 완전 했어. 그렇지 명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잖아 그렇지 러닝이 딱 지금 여기 나 맞아 없어 그리고 딴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뛰었던 거나 앞으로 뛰어야 될 거 걱정하지 않고 여기서 뛰지 뭐 저기 앞에까지 가면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지도 맞아. 않고 뛰면 오직 내 숨소리 내 폐가 지금 얼마나 견디고 있나 팔다리가 지금 괜찮나 내 저 앞에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 생각밖에 안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를 쉬게 하는 뇌를 정리해 주더라고 달리기를 안 하고 쉬면 쉬면서 계속 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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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손에 휴대폰 들려있으면 뭐 열어보고 이게 쉬는 거 아니지 근데 달리기를 해야 뇌가 쉬더라고 그래서 뇌로 몸도, 일하는 사람들은 달리기를 해야 이게 쉬는 진짜. 거 장인성에게 조깅이란? 장인성에게 조깅이란 나의 삶의 절반을 열어준 문이자 열쇠 오케이. 내가 잘 찍은 거 맞니? 조깅? 그럼 타투가 많아 타투가 많네 사실 어저께도 와이프가 나한테 그랬거든 오빠 문신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 하러 가자고? 둘 다 문신을 되게 하고 싶어 해 근데 이제 뭘 해야 되지? 첫 번째 타투에 대한 그런 하나 할 때가 되게 어렵지 그래서 할 건데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되지가 나한테 되게 딱 그거였단 말이야 그걸 풀려면 아무도 안 보이는 나조차도 안 보이는 데다가 아무거나 하나 해 너의 첫 번째 타투는 뭐야? 나의 첫 번째 타투는 발목에 있는 날개 달린 눈 이 의미가 있어 뭐야? 의미 이거는 그치 첫 타투를 할 때 의미를 넣고 싶어 해 이게 너무 어려워 진짜 이게 쉽게 안 되거든 안 돼 의미를 넣으려고 하고 나도 역시 첫 타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를 담고 싶었어 좋아하는 것들 run, drink, read 달리고 마시는 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어떤 마시는 관능적인 즐거움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read는 나의 어떤 진보, 진전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run과 read가 있는 거는 몸의 run과 지적인 런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어떤 진보와 성장과, 방탕함과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런 드링 그리드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든 심볼인 거고 너가 만들었어? 이거는 노보 노보? 노보라는 작가님이 만들어준 만들어 그래 이게 뭔가 멋있지? 의미가 있어야 돼 나도 내가 나도 내가 뭔가 만들거나 뭐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야 뭐하지? 그래서 와이프랑 맨날 그런 얘기해 여보 누구 만나는데 누구 타투는 뭐 복숭아랑 뭐 예를 들어 복숭아랑 독수리야 왜? 우리 첫째 둘째 태명이래 뭐 이러면서 좋다 난 뭐하지? 뭐하지? 무빙워터 쓸까?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 본인조차 안 보이는 곳에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제일 좋아하는 먹거리 뭐야? 짜장면? 짜장면? 좋아하는 곳에 짜장면을 하나 그려넣어 너무 짜치잖아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곳에 그걸 하나 하면 두 번째를 가는 거야 야 근데 너는 이렇게 의미 있게 그려놓고 작가한테 받아놓고 나보고 짜장면 그리라는 거 좀 짜장면 예쁘게 하나만 딱 있을 때는 뭐냐면 이게 내가 유일하게 이것만 좋아하는 그건가?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드는 나의 정체성을 막 대변할 것 그래서 같은 그래서 두 번째가 빨리 가는 거야 그 두 번째를 가잖아? 그러면 세 번째를 가야 돼 다음 타투를 위해서 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 이런 걸 할까 저런 걸 할까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를 생각할 틈이 그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야 나에 대해서 결국 나는 나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그치. 생각할 사색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구나 그 타투가 좋은 점은 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건데 나는 그냥 좋아하는 걸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어 의미도 좋지 그 의미 있는 게 언젠가 또 변하고 아 내가 그 시절은 그거 좋아했지 그렇지. 정도가 되는 거거든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던 그래. 것 중에 하나로 흔적으로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런 건 되게 나의 역사책인 거잖아 넣어보고. 그 이런 그림들은 뭐야? 너가 그린 건 아닐 거 아니야? 요거는
성시훈이라는 작가님이 그려준 달리기. 너를 위해 그려준 거야? 아, 그렇지. 이거 봐, 너는 지는 씨. 야, 너는 다 지금 멋있는 것이 다 해놓고서. 좋아하는 거 그리라니까. 나 달리기를 그린 거잖아. 술은 좋아하는 것 같아. 누구랑 마시는 술이 가장 좋을까가 첫 번째 궁금하고. 난 주로 아내랑 마시지. 아내랑? 아, 이건 나랑 똑같네. 난 아내랑 마시는 술이 제일 좋거든. 평생 한 명하고만 먹으라고 하면 난 아내거든. 나는 이렇게 막 되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뭐 이런 뭐 잔치 자리 이런 거 잘 없어. 그래서 술을 마시면 늘 이제 아내랑 마시고 술을 마신다라기보다도 나는 그 음식을 놓고 즐기는 즐기는 중인 거 같아. 약간 페어링을 좋아하는 거야?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고. 근데 맛있는 음식들은 대체로 그 음식 으로만 끝나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에 그렇지. 술을 맞춰줘야. 그렇지. 그게 진짜 음식. 그게 한상이지. 완성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없으면 뭐 짜장면에 짜장 빼고 면만 먹는 거 마찬가지지. 아, 이거 너무 맛있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아. 그러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술은 아내랑 먹지. 아. 주량이 어떻게 돼? 둘이 술을 딱 마셔. 주량이랄 거는 지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술은 좋아하는데 취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술의 맛이 좋고 그 음식과 같이 즐겨지는 그 모먼트가 좋고, 물론 마시다 보면은 이렇게 흥겨워지고 흥겨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진 좋아하는데 취하려고 먹어본 적은 없고. 그치, 그러니까 과음을 깊이 해. 이 브랜드가 나의 워너비다라는 게 있어? 브랜드 하는 사람이 대답하기에 되게 식상하지만 애플. 아, 애플. 그러니까 애플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 아이폰 언제부터 썼어? 4? 아이폰 4. 아이폰 4에서 아이폰 5가 갈 때, 5로 갈 때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 가장 큰 게 아니고 사소하지만 큰 변화. 충전 케이블이 그때 라이트닝으로 규격이 그때 바뀌었거든. 라이트닝이 위로 꽂아도 되고 아래로 꽂아도 되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위에 이렇게 그걸로 바뀌었는데 그게 진짜 혁신이었거든. 아, 하긴. 하긴 이거 한 번에 안 꽂히잖아. 아, 맞네. 생각도 못 USB. 하고 있었어. USB. USB 내가. 맞아. 아니 그걸. 아마 50% 아니고 51%는 잘못 틀리지, 끼우는 틀리지. 걸? 그러다 찌그러지니까 이거 근데 안 들어가네 하고 돌려보면 원래 그게 맞았고. 그러니까 이게 공학자들의 효율로 핀이 한쪽으로만 있어야 50%를 덜 쓰니까 이거 공대네. 한쪽으로만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 너는 공대네. 우리 같은 그치. 한쪽으로만 들어갈 이유가 뭐가. 그거는 효율 중심의 기계의 효율 중심의 얘기인 거고.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위로도 뽑고 아래도 뽑고 하는데 왜 그거를. 그렇지. 부품 그렇지. 더 쓰는 게 그게 아까워? 그렇지. 시간이 더 아깝지. 그러니까 애플은 부품을 더 써서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아무렇게나 꽂게 만들어 준 거지. 그게 지금 C 케이블에 와 있잖아. 그렇지. 위로도 꽂고 아래로도 꽂아도 되는 거. 그러네. 그 전 시대에는 모든 케이블이 그렇지. 방향이 있어. 그렇지. 마름모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쪽으로만 맞아, 들어가게 USB도 만들어놓고 그렇고, 핀 맞네. 하나 없애놔가지고 그냥 안 들어가게 해놓고 이렇게 핀 보고. 핀 종류도 엄청 많지. USB, 저 옛날에 마우스 유선 마우스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렇지. 맞춰서 꽂아야 되잖아. 그렇지. 다 그런 식이었다고. 이런 걸 만드는 애플. 그런 걸 만드는 너무 좋다. 애플이 좋다. CBO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역시 애플이었다. 일곱 번째는 내가 선택한 건 벌써 일곱 번째야? 왜 이렇게 빨라? 난 은근히 다 못하면 한 번 더 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 정말? 제주도 얘기를 하고 싶어. 제주도 너무 좋지. 너가 지금 잘 뽑았네.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어. 두 달 됐어. 한 회사의 임원으로 살면서 제주도에 가서 살고 있다. 흔치 않은 기회지.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쉽사리 오지 않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재택근무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하게 되면서 올해 1월부터 했나? 나는 경험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잖아. 이 경험 놓칠 수 없다. 살아봐야지. 도시에만 살았던 사람들은 도시의 삶의 경험만 있어. 그렇지. 근데 도시에서 살아본 사람이 다 큰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도시가 아닌 곳에서 살아본다? 이게 흔치 않은 경험이거든. 이건 잡아야지 그러면서. 잡았지. 어때? 제주도 뭐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 제주도 너무 잡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환경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 사람이 변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나로 만들어지는 내가 아닌 거야.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나의 껍데기였을 뿐이야. 환경 절반. 그래서 이게 결합해서 맞아.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나인 거지. 안 그러면 서울에서 살던 내가 이사 갔다고 갑자기 몇 주 만에 이렇게 다른 나로 변할 수가 없거든. 완전 달라? 서울의 삶과 제주의 삶? 많이 다르지. 일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리고 밖에 많이 나가. 해가 떠 있는 시간을 잘 쓰고 싶다.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도시 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없는 생각이잖아. 그치, 불빛 따위는 필요 없고, 불빛, 여기는 그 그냥 인공조명 말고 여기는 뭐 그냥 계속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도 상관없는데 거기 그렇지 않잖아. 그런 거 말고 해 떠 있는 시간에 해를 잘 누리자. 즐기고. 그래서 해가 지면 빨리 자고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해가 떠 있잖아.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렇지.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지. 근데 일찍 자도 뭐 손해 보는 게 없어. 밤늦게까지 뭐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시골의 소중함이지. 나에게 있어서 제주도란? 나에게 있어서 제주도란 또 다른 나를 찾게 해주는 곳. 환경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건가? 아홉 번째는 수염이야. 수염을 기르는 의미가 있어? 첫 회사를 브랜드 컨설턴트로 일을 했거든. 아, 그래? 근데 보다시피 컨설팅 회사에 다닌 거야? 보다시피 동안이자. 동안이지. 우습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건가? 그치. 내가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안 그래도 신입사원인데 학생 데려다 놓은 것처럼 어려 보이는 거야.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보기에 전문성 떨어져 보이고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고 왔는데 어린애 신입사원도 아닌 인턴 데려다가 온 건가? 첫인상은 그렇잖아.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문제를 잘 풀고 뭐 이런 거 없이 겉보기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너무 컴플렉스였어. 그래서 좀 들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비싼 수첩에 비싼 볼펜 같은 걸 하고 다닌다던가 수트 딱! 뭐 이렇게 입는다든지 수트 아니면 입고 다닌다던가 그때 한 게 수염이었던 거지. 아 그래? 컨설턴트가 수염을 기르면서 그냥 많이 못 봤는데 신기하네. 어려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때 시작한 건데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럼 10년 넘게 길었네? 20년 길렀네. 20년도 넘었지. 잘라본 적 있니? 결혼식 할 때. 그때 한 번? 와 진짜 대박이네. 결혼식은 부모님의 것이니까. 그래. 많은 젊은이들이 착각하는데 결혼식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그때.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 18년 전에. 퇴사를 해보거나 생각해보거나 이런 게 있나? 대퇴사의 시대라서가 아니라 퇴사를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회사 생활이 건강한 것 같아. 나는 퇴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나의 어떤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어야 돼 라고 하면 그 회사 생활 즐겁지 않거든. 나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내가 일을 하는 게 나의 선택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만큼 나에게 오는 성장이 있나? 나에게 여기가 맞는 자리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직장 생활이 건강하지. 임원이면 A랑 B랑 중에 결정하기 되게 어려운데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 숭하고 뀨리 있잖아.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를 여기다 내가 유치하게 써놨네. 너무 듣고 싶다. 근데 야, 열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어? 이게 사실 이 질문을 위한 약간 빌드업이었거든. 야,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난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래, 임원이니까 할 수 있겠지. 임원이니까 할 수 있겠지. 나는 숭이 더 좋다. 와, 대박 사건. 책에도 책도 네 첫 책도 꿀이 저기 그림 그려주지 않았니? 왜냐하면 이 자리에 소개를 시켜줬으니까. 아 그렇다. 오케이. 무빙워터 앞에서 오늘은
조용한 사직? 임원의 입장은 어때? 임원의 입장 혹은 내 인간의 입장? 어쨌든 임원도 월급쟁이잖아. 그치. 나는 그 환경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 조용한 퇴사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몰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나도 공부 사람을 이해해야 되니까 직업상 하게 되잖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안 됐고 너무 그렇지. 착한 일이고 사실 나와야 되는 게 맞아. 그 나하고 그런 진로 상담이나 이런 걸 하는 친구들한테는 네가 잘 쓰인 수 있는 자리에 네가 빛나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결국 그런 자리가 아닌 거잖아. 조용한 그렇지. 퇴직을 선택하는 그렇지.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경험들을 첫 회사로 혹은 두 번째 회사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회사란 있는 것들이 거다. 착취하는 시스템이고 회사를 다니는 노동자는 이 착취에 대항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고 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어쩔 수 없어 환경적으로 그렇지. 그렇게 되지. 근데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야. 그치. 회사라는 게 근본적으로 나빠야 될 이유가 없고 어쨌든 모인 사람들이야.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 모임에서 좋은 모임도 있고 나쁜 모임도 있듯이 이 회사가 배울 만하고 잘 배울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착취당하는 회사가 있는 거거든. 이거를 잘 찾아서 잘 구분해서 가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선구안도 좋아야 되고 선택될 수 있도록 나 스스로의 노력 나 스스로의 능력도 갖춰놔야 되는 거지. 나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 정도 돼야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다가 나랑 같이 일할래? 라고 제안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되게 어렵잖아. 이게 선순환이 이 선순환의 굴레를 타냐 악순환의 굴레를 타냐 이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타면 너무 좋은데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치. 한 끗 차이고 이게 그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남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해온 것들과 기회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선순환 바퀴를 탈 수도 있고 악순환 바퀴를 탈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그래 나 지금 뭐 조용한 사직 할 건데 나는 사람한테 한마디 조언 혹은 이야기를 조용한 한다면 조용한 사직을 말리지는 않고 오히려 나는 뭐 고민 많겠지. 본인의 사직이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고민했을 거잖아. 이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얼마든 나와야 돼. 사직을 해라. 조용한 사직 말고 대놓고 사직을 해라. 대놓고 사직하고 본인을 자기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다시 갖다 놔야지. 내가 나를 아끼면 내가 나를 방치하면 안 돼. 맞아. 나쁜 환경에다 방치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다가 방치해도 안 되고 내가 빛나는 자리에다가 나를 갖다가 넣어야지.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맞아.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많은 자리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자리에 그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놔야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면 된다. 훌륭한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네 하고가 되는 사람이면 그러면 된다. 자, 너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애플이라고 했잖아. 연봉 똑같아. 애플이야. 이직 제안이 왔어. 야, 우리 브랜드 한번 맡아볼래?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두 배를 줘. 연봉 두 배야. 연봉 두 배? 글쎄. 두 배 글쎄. 세 배. 그럼 가볼까? 경험상. 경험상. 그만큼 그러니까, 좋다. 경험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프로는 몸값이 나를 또 증명해 주는 가치이기도 하니까 뭐 굳이 이게 어쨌든. 근데 처음에 아니라고 했던 건 내가 잘 쓰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거기에서도 후회하고 나도 후회하는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 뭐 두 배 세 배라면 경험상 2년 동안 고생해보고 쫓겨나. 두 배면 바꿀 수 있다.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애플이니까. 애플이니까. 어떻게 살고 싶은가? 너무 큰 질문인데. 너무 큰 질문이네. 나는 살면서 내내 호기심이 있으면 좋겠어. 호기심이 있는 게 너무 재밌어. 호기심을 잃지 않고. 호기심이 있으면 내가 계속 뭔가 배우게 되고 그 배우는 것들이 나를 조금씩 잘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나의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펼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리액션을 받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다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호기심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죽는 날까지 호기심이 죽는 날까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죽기 전에는 이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하면서 죽는 거. 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튜브가 있잖아. 배민이 그것도 네 담당이니? 너 유튜브도 너도 하잖아. 배민 100만 유튜브, 인성아 보사님 100만 유튜브. 하나 둘 셋. 요거는 내 시간이니까. 아, 늦었어. 빨리 빨리 빨리.